여러분, 12월 한 달을 잘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시즌에 그리고 송년 모임으로 대단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분주함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분주하게 12월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이 기대가 넘칠 수 있는 이 소망의 해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12월을 잘 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을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이 성탄절은 참으로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어떤 예수님이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때 바로 우리도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어 밀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내려 저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로막으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참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보시면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육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참 두려워하고 힘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진리가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망가져 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도무지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기 쉬운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진리로 충만해야만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잘 보내야 바로 다가오는 새해 정말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텐데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이 이렇게 짧은 구절임에도 바로 성탄의 의미를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자, 이 말씀은 이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 3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말씀, 이 로고스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바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감탄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고자 말씀이신 로고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곧 영생을 지니신 하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왜 그렇게 큰 은혜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가현설을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인간처럼,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인간인 것처럼 행동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도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교리가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이들의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단으로 규정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신비한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감탄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성막 안에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의 장막으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를 원어로 보면 천막을 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지실 수도 있는 실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힌두교 국가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인간이 인간으로, 무슨 신이 인간으로 와서 구원을 하냐, 아니 신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으로 와야 되느냐. 어떤 한 청년은 막 터무니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막 유독 화를 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길을 지났는데 길가에서 이 농부가 이제 그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뭘 발견하게 됐냐면 개미떼를 발견한 거예요. 이 개미떼가 막 부지런히 이 식량을 날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미떼는 그걸 전혀 그 밭을 갈아엎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이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힌두교도로서 야, 저 위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땅이 뒤집어지면 저 그동안에 열심히 양식을 나르던 거 다 소용이 없고 저 개미도 죽을 수 있는 이 참 이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이거 소리를 질러서 개미야, 너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 그렇게 좀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전달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은 얼른 피하라고 말해줄 텐데 그 순간에 딱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진리는 그 선교사님이 말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물론 중요하죠. 보편적 진리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 본문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하셨다는 이 사건은 바로 충만한 은혜의 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란 말, 이 카리스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탄은 우리에게 값 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성탄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나타남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체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체휼. 여러분 체휼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고통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왜 이 땅에 오셨냐? 체휼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어려서 피난도 가셨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체휼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아,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거 어떤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만일 체휼하신 적이 없다면은 주님 내 사정 아실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경험하셨다니.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멀리합니다. 감히 가까이에서 특히 상처 부분은 만질 수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아무도 만지지 아니하려는 그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셨고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고 그 장기나 세리 다 멀리하고 그렇게 욕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정말 평안케 해주시는 그 은혜는 모든 것을 채울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편 8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상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같이 하고 싶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는 연로하셨지만 그냥 계속 사실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제 마음에도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계시고 싶어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어느 순간에는 다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채울하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속죄. 속죄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의 죽음. 이 속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대신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희생하면서 내가 살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의 창시자나 그런 종교들이 자신의 원수나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어떤 종교가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처가 자기 제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종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이 죄, 피가 흘려져야만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는데,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기에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 피 흘림이 없은 즉 사심이 없느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따라서 구속. 여러분, 구속은 예수님의 희생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구속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심, 우리가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예? 갠지스강에 그 먼 거리에 가서 왜 그 강에 몸을 담그려고 합니까? 힌두교도들 보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상을 덮고 있는 이 금, 예? 금박과 그 앞에, 그 불상 앞에 신자들이 부지런히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절하는 그 불교 신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종교는 스스로 금욕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구도 여행을 하는 그런 그 온갖 종교의 그 행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대가를 치르고 속죄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요. 자신들이 누리는 이 특권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자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안 믿어도 도네이션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도네이션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혹시라도 내세에 좋은 곳이 있다면 나 이렇게 자선 행위를 많이 했으니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지불한 것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채울하셨고 그리고 속죄와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탄은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가 나타난 날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바로 진실함,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확실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게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담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 그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의 몸에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사망 권세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도록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맺어진 이 언약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세요.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고 세계 만방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약속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GTD 195기에 참여하는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의 분명한 만남, 체험도 없고 그러던 자매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방언 뭐 한두 사람 빼놓고 다 방언 받았어. 그래서 그 못 받은 사람들은 빅베어 산에 곰하고 같이 살게 할까 그러다가 나는 워낙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서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에 되어질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저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영광을 보는 것은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성탄절만큼은 이 절기만큼은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 주님의 그 구속하심 그 주님의 채울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복된 시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